용인에서 4명의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날씨가 춥고 그런데 먼 길이지만 오늘 여기 청와대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먼 길이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관과 역사관을 인식을 심어지게 되고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강훈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계신데 거기에 조금이나마 제가 온 것이 그냥 단 한 사람의 작은 정말 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힘을 모아 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저희는 이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고 좋은 나라 대한민국 자유한국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로 지키고자 내일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이게 무슨 예, 뭐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의식하고 뭐 그러는데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좀 정체성에 너무 혼란을 겪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참 문재인 사람이 대한민국을 속이고 그 속인 거를 그것을 거짓말로 이것을 그 속인 거를 덮어가려고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거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가 국민 앞에 맹세했잖아요. 선서식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국권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발로 짓밟고 이게 뭡니까? 아니 다른 것보다도 기본적인 거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지만 이 나라가 공동통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정권을 이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사랑 동지의 대표회장으로서 전국의 우리 장로님들 1200명의 장로들이 지금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아버지 전국의 지부가 설치돼서 정말로 힘이 차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결 같은 새벽당 박결 같은 친구들이 지금 아마 지금 후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 모습을 따라서 특히 젊은이 40대 50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소망입니다. 순수하게 집에서 손주 들이나 보던 할머니예요. 할머니였는데 나라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걸 느낀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도 가는 거예요. 그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김정은이가 우리 살려둘 것 같아요. 자본주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절대 안 살려놓습니다. 누구나 할 값이 다 죽여요. 저희는 빨갱이들이 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길들을 열고 진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 같이 여기 나와서 우리가 지금 집회 찬양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어른들만 있지만 젊은 분들도 제발 나와서 진짜 같이 참여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오죽하면 피눈물이 나겠어요. 피를 흘리고 나왔어도 나는 왜 그러면 지금은 내가 이제 달라졌어요. 자식들한테도 내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없다 그러면 죽은 줄을 알아라. 나 솔직히
강한 내 모든 걸 다 바치려고 하고 나온 거예요. 나는 솔직히 내가 지금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을 상태에서 내가 왜 철아나왔겠어요. 내 대한민국 이 난 살 거 다 살았어요. 하지만 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아이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 우리라도 나와서 우선 알려주고 해야만이 이거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오지만 젊은 분들 제발 어린 자녀들 이 다음에 김정은 밑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밑에 자유 없이 산다는 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마음에 모든 것을 이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좀 갖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 같이 이 철야의 배는 못해도 참석하고 나라에 대한 사랑을 찾지 않으면. 네,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시죠. 네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예, 고향은 대구고요. 네. 현재 경기도 파주에서 거주한 지 한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파주에 적성에 가면 이제 인민군 묘지가 있는데 뭐 국립 묘지화 시킨다는 보도도 나오고 경기도 포천시장이 뭐 김일성 기념관을 뭐 세운다는 이런 보도가 나올 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메가드 동상을 뭐 빨간 페인트로 뭐 훼손시키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볼 때 정말 나라가 참 너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경험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답답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우파 집회가 여러 우파 방송을 신의 한수라든지 뭐 조합대 TV라든지 우파 여러 방송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유파 뉴스보다는 우파 유튜브를 주로 시청하면서 이러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통해서 이제 우연히 청와대 집회 광화문 집회에 오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한애국당 집회를 통해서 한번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는데 이곳에 또 다른 우파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독교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증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처음 뵙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인터넷 통해서는 그냥 증강훈 목사 그러면 우선 빤선 목사가 연관되어지는데 너무나도 조국의 어떤 파렴치한 행동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게끔 이제 우리 저와 국민들을 이제 농락했기 때문에 정강원 목사에 대한 음해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별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그런 걸 몰랐다면 한 어떤 날라리 목사가 뭐 또 개인 집사를 건드렸구나 하고 치부했을 텐데 제가 와서 경험해 보니까 진정한 어떤 나라를 생각하는 우궁충경에서 비롯된 그런 애국운동임을 공감하게 되었고 한 일주일간 같이 여기 동국동락하면서 돈 많은 교회가 막 베푸는 게 아니라 교회에 빚을 내서 막 온 나라 구하기에 헌신하는 모습 볼 때 맞아 이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이제 공감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기독교와 공산당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저도 또한 믿는 자로서 대다수의 교회가 침묵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 그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렇지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는 종교를 떠나서 나라 구하는데 모두 헌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행편에 따라서 어떤 조금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제 삶을 여기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되었고 환경이 허락되어서 지금 10월 3일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아, 저는 수원에서 용기가 없어서 나서질 못하다가, 아, 마음으로만 여기를 많이 강약용에 응원하다가 용기 내서 오늘 왔네요. 자원봉사 겸 해서. 아, 젊은 세대들이 좀 뭐라고 할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교육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이라도 제대로 좀 바르게 눈 떴으면 하고 많이 가르치고는 있는데, 앞으로 저희 나라는 잘 되겠죠. 뭐 가슴 참 답답해요. 눈물도 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용기가 없어서 하룻밤도 같이 와서 자질 못했네요. 너무 감사하고 이 나라의 보물들이십니다. 다들 좀 빨리 다 국민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언론들도 빨리 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언론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라고 참 할 말은 많고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조금 더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고, TV를 보다 보면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일지 몰랐어요. 청와대에 계신 분, 노모 씨, 다들 그날 아침에 쏜 미사일도 모르는 분, 표, 뭐 국회의원님, 국민들은 다 아는 미사일도 몇 번 쐈는지도 모르는 분들, 저희 국민들은 그 국회의원보다 수준들이 높아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정강훈 목사님을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 그 앞뒤 맥락 자르고 그 중간 부분만 얘기하시는 분들, 아, 그 자리에 와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지도 않고 그 중간 부분만 떼서 얘기하시는 분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온 국민들이 일리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언론들이 또 호도를 하고 프로파간다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진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정강훈 목사님 힘내주시고, 또 조갑재 선생님, 고성국 박사님 제가 많이 응원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 뭐 또 마찬가지지만 광화문에 한번 나오지도 않고 뒤에 술자리에서 정부를 욕하시는 분들 용기 내서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제 남편이나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이런 자리에서 뒤에서 욕하지 말고 나가서 정치 참여를 해라. 광화문에 나와서 내 의사표시를 좀 해라 해서 저희 남편이 그 뒤로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욕하지 말라고, 뒷자리에서 욕하지 말라고. 무엇보다도 여성이 변해야 나라가 변합니다. 많은 여성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보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보여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유튜브 여러분, 오파도 뭐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고 지들식으로 해보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어요. 진실만을 말하는 우파 유튜브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집해서 네. 올리세요. 네, 제가 선생님. 아까 뵈니까 김치통을 들고 오시는데, 네. 그 김치는 뭔가요? 아, 제가 네. 김장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말씀드리면 김밥이다 뭐다 싸다 들고 싶은데 여기 몇 분인지도 모르겠고, 김치는 식사하실 때마다 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맛있게 익었고, 저 강화도에서 기른 배추로 해가지고 그 여기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좀
드셨으면, 맛있게 드셨으면 해서요. 저는 여기 와서 진짜 큰 절이라도 한번 하고 가고 싶었어요. 어르신들 계신데, 근데 다들 쉬고 계셔서 제가 절한다고 나오라 하기도 그렇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말 올라가서 큰 절이라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같이 보여주시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재 선생님 존경합니다. 많은 저기 국민들 일깨워주시고 노력해주셔서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